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코FX의 렉토플렉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코FX의 블랙박스 시리즈 렉토플렉스는 모델명에서도 느낄 수 있는 자명한 앰프의 바삭바삭한 플렉시 그라인드와 두껍고 풍부한 렉토 사운드를 제공하는 페달입니다. 렉토플렉스는 추가 전원 공급 장치 없이 내부 회로에서 24V로 승격 작동합니다. 어떤 설정이든 최고의 펀치감을 선사하며 빠른 리프를 위한 단단하고 공격적인 하이게인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 이 디자인도 그렇고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이 렉티파이어. 네. 메사부기의 사운드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이 된 페달이고요. 저희가 아까 페달을 연결하고 오늘 오랜만에 또 레스포를 가지고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 은총 씨가 빡 여섯 줄을 긁었는데 깜짝 놀라죠. 기싸다가 그냥 한 대 후려 맞은 듯한. 네. 정신이 번쩍 드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여섯 편의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렉토플렉스가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저희 살짝 정신이 아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임자로를 제대로 만났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관장하며 하이게인 사운드 연출을 위한 미드 스쿱이 가능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릭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네. 좋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그냥 저는 드라이브를 이빨 땡겨서 볼륨 조금만 줄이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어차피 그런 놈이니까요. 네. 만나는 이런 사운드인지. 와, 면도 칼에 베일 것 같죠 지금. 실제로 이 저는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메사부기보다 더 메사부기 같다.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 버즈비에 이 메사부기의 앰프들이 전시가 돼서 네. 제가 매일 점심 시간마다 메사부기를 붙잡고 네.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감동을 했던. 네. 이게 오래됐어요. 10몇 년 됐나?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의 감동도 조금 느껴지고 최근에 실제로는 많은 이펙터 브랜드들 그리고 심지어 앰프 브랜드들도 잘 안 가려는 길이잖아요. 네. 안 가려는 길인데 이 뚝심 있는 오코FX의 이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이런 이펙터들을 기다려왔던 연주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이 어차피 충분해서 네. 제 생각에 한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냥 리프를 쳐볼 테니까 네. 쉐이프를 한번 네네. 좀 돌려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어차피 하이도 세서 네. 제 생각에는 트래블도 조금만 줄이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저건 저는 같은 리프를 치겠습니다. 네. 쉐이프만 좀 돌려봐 주세요.
이거는 네. 제가 그냥 돌발적으로 한번 묻혀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러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이거는 교영이가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뭐랄까 이렇게 뜨겁게 네. 끓어오르고 있어요. 네. 이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메탈이 주류가 돼본 적은 없었고 네네. 심지어 이 해외에서도 지금 이 메탈에 대한 열기 아직도 물론 매니아들은 많이 있지만 많이 식은 게 사실이죠. 제가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서 스매싱 펌킨즈라 그런지 너바나를 들었을 때 아, 이 음악을 듣고 좋아해도 되나? 너무 좋지만 뭔가 메탈을 배신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선배들이 가져온 음악들이 올드하다라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 메탈? 메탈? 요즘에도 메탈을 듣나?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런 사운드를 들으면 심장이 뛰고 저도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최근 음악에 이런 낭만은 없다. 라는 네. 생각이 문득 드는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 저기 뭐 사실 좀 장르는 다르지만 제가 그 마블 시리즈 중에서 토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라그나로크에서 나왔던 레드 제플린의 음악. 이번에는 건전 오지스였잖아요. 뭐 네. 저는 사실 약간 뭐 이번 영화가 그렇게 뭐 그 정도로 재밌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워낙 토르를 저기 마블 시리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근데 정말 그 주옥 같은 건젠 로제스 음악이 맞아요. 나올 때마다 거기에 심장이 뛰죠. 막 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소하게 느끼는 어떤 음악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희가 지금 시험 기타로 레스포를 쓰지만 얘는 레스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깁슨은 사실 마샬 게인이랑 만났을 때 맞죠, 가장 빛이 나 빛이 나는 기타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잭슨이나 ESP, 아이바네즈 이 정도는 들고 와줘야 이 지금 이거 진짜 이런 거 치려고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 소리 납니다. 되게 깔끔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서스테인이 별로 안 길어요. 그래서 리프 굉장히 깔끔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뭐 사실 리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요거는 이 소리입니다. 그냥 이 소리여서 이거 집에서 잠들어 있던 ESP와 잭슨을 여러분들 꺼내 들고 버집이 오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 페달 들으면서 느끼는 게 어쨌든 간에 이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들어 있는 뭐 그러니까 현역 기타리스트 분 중에
잠들게 해놓고 안 쓰. 아 내가 옛날에 이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하지만 요즘은 잘 못 쓰지 않아서 그냥 왜냐하면 사랑으로 사는 분도 맞아요.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와 나는 메타 저는 사실 메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리뷰하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럽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내가 메탈을 정말 좋아한다. 뭐 취미로 하셨던 뭐 동아리로 하시다 아니면 뭐 진짜 메탈 음악이 진심인 분들 일단 요거 오셔서 쳐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쳐본 메탈 페달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은청 씨 먼저 오코 FX의 렉토 플렉스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한다. 뭐 그냥 뭐 그 설명이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기타 일단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들고 오셔서 꽂으시면 됩니다. 꽂아보시고 이거 내가 이 페달에 이 메탈 드라이브 이 사운드에서 되게 갈증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한번 와보세요. 뭐 100% 다 맞을 거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최근에 쳤던 것 중에 제일 제가 예전에 듣던 그 건조하면서 날이 살아있으면서 근데 귀 안 아프고 맞아요. 그 딱 앨범에서나 라이브 영상 맞아요, 봤을 때 그 들리는 그 소리가 들려서 이거는 정말 잘 쓸 수 있겠다. 왜냐면은 그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페달 회사에서 한 번씩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거를 약간 엔지니어의 미숙함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메탈 페달을 만든다고 해가지고서는 만들었는데 음원을 듣고 그거를 디자인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이미 믹스된 소리이기 때문에 다 로우가 날아가 있는 소리지 다른 악기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기타 소리가 사는 거지 실제 공연장에서나 거기서는 배음이 많이 맞아요. 들리고 이게 충분히 나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씩 그 메탈 버전의 페달을 이제 밑동 하나도 없는 거. 너무 못 씁니다 그거. 못 써요. 뭐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페달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안 돼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이즈 로맨틱. 제가 이 아는 형 중에 스키조 기타리스트 주성치 성치형 성민이 형이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화하면은 컬러링이 락 이즈 로맨틱 딱 그러고 컬러링으로 딱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그 형과 닮아있다. 사운드가 열정적이고 후끈하고 멋있고 그런 사운드 향수에 젖는 사운드를 제대로 표현한 페달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향수에 젖었다고 해서 굉장히 올드한 사운드냐 그건 또 아닙니다. 굉장히 모던하고 굉장히 힘있는 사운드의 연출이 되는 페달이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메탈 연주자들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 이 은총 씨랑 제 심장이 흐르는 피는 속일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타겟팅이 있는 페달이에요. 이거는 사실 뭐 누구한테 다 추천을 심지어 저도 잘 못 쓸 것 같아요. 이 페달은 왜냐면 아까도 연주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 뭐 일단 메탈 잘 안 하니까.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 이거는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의 위안 페달입니다. 이건 진짜 그 소리가 그냥 나고 심지어 시언 앰프가 여러분 팬더입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남들이 잘 걷지 않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준 오코 FX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